아, 킹받네. 왜 또? 내 차로 애들이랑 양양 갔다 왔는데 조수석에서 자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러게, 이런 차를 샀어야지. 헐, 이게 뭐냐? 개힙해. 이 정도는 돼줘야 잠들 틈이 없지. 디스플레이 하나로 올 커버, 디자인부터 화질까지 미쳤잖아.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아닌데, 이들은 그저 그런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 않아. 도로 위를 달리는 하이테크놀로지의 집약체를 만든달까? 야, 언제까지 고개 들었다 내렸다, 너 전방주시 안 할래? 내비게이션이 길 위에 깔린다고 생각해봐. 그냥 앞만 보고 고. 뭐 사실 이런 건 기본이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냥 시스템만으로 관리가 되는데 폰처럼 자동으로 업데이트까지 돼. 이러니 언제나 내 차는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알잘딱깔센의 정석? 전방 카메라? 얘도 그냥 카메라가 아니야. 너 유튜브 봐서 알고리즘은 알지? 이 카메라엔 알고리즘이 있어. 한마디로 똑똑하다는 소리. 장애물 있으면 브레이크 밟고, 사람 지나가면 바로 알려주고, 차선 이탈하면 경고음 때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안전운전 가능.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도 이제 5G 쓴다?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은 어떤지, 네 운전에 문제는 없는지 진짜 빠르게 수집하고 처리해. 이렇게 데이터를 쌓고 레벨업하면 머지않아 완전한 자율주행까지 가능한 거지. 어때? 앞으로 차에서 보낼 네 시간이, 네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 돼? 이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LG전자의 전장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전장? 롤 말하는 거야. 네 면허 어떻게 땄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합니다.